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아내 요아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하기 싫은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에요. 특히나 여름철이 되면 음식물로 인한 악취나 벌레 때문에 진짜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심각하게 음식물 처리기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진지하게 싱크대에 설치형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싱크대 설치형 음식물 처리기가 불법이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갈아서 하수관으로 바로 보내다 보니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잘못하면 하수관이 막힐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음식물 처리기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건조 분쇄형 음식물 처리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고른 제품은 바로 에코체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싱크대 설치형 음식물 처리기 대비 설치에 번거로움이 없고요. 미생물 분해형 음식물 처리기 대비 짧은 시간 내 음식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생물 관리 번거로움이 없어요. 일반 건조 분쇄형 음식물 처리기 대비 소음이 적고 용량이 큰 편이라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먼저 제품 아래쪽에 파워 케이블을 연결해 줬어요. 일반 건조 분쇄형 음식물 처리기는 용량이 대부분 2리터가 최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 같은 경우 4인 가족이라서 2리터는 조금 부족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모아도 이렇게 1리터는 훌쩍 넘어버리거든요. 제가 조금 모아본 양이 1kg가 조금 넘는 양이었어요. 그럼 이 음식물 쓰레기가 얼만큼 줄어드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멘트와 함께 음식물 처리가 시작되고요. 제가 소음 측정기로 소음을 한번 체크해 봤어요. 보이시나요? 속삭이는 소리 정도의 36dB. 정말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게 맞아? 할 정도로 엄청 조용해요. 그리고 대박! 아니 아까 그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신기한 건 음식물 쓰레기의 그 고약한 냄새가 아닌 한약 냄새처럼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정말 사용하면 할수록 마음에 드는 에코체 음식물 처리기예요. 조금 전에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다니. 저울에 올려보니 1kg가 조금 넘던 무게가 달랑 263g. 거기에 물기 하나 없이 완벽하게 건조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담고 건조통 청소 모드를 이용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에코체는 평균 3-4개월 주기로 필터 교체가 필요하지만 처리하는 음식물의 양과 종류에 따라 필터 수명이 다를 수 있다고 해요. 닭뼈 같은 딱딱한 음식물도 처리는 가능하나 제품이 쉽게 손상될 수 있다고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